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Export for Unreal 2 Unity 2025입니다. 이 에셋은 Unreal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에셋들을 Unity로 편하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제 채널에서 꾸준하게 Unreal 에셋을 모으셨던 분이시라면 아마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Unreal 에셋들을 Unity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축의 방향도 다르고 텍스처 일부도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옮기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에셋을 사용해보면 몇 번 클릭으로 유니티로 바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얼리얼에 있는 에셋까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얼리얼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에셋들은 얼리얼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에셋들을 제외하고 퍼블리셔들이 판매하고 있는 에셋들은 유니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퍼블리셔들이 얼리얼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에셋들을 옮겨봤지만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일부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해당 퍼블리셔에게 문의를 하면 상세히 알려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용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리얼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시 해당 버전이 있는데 현 시점에 최신 버전은 5.5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버전의 한 단계 아래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하셨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해당 폴더에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압축 파일을 복사해서 유니티 프로젝트가 아닌 적당한 위치에 폴더를 생성한 다음 옮겨줍니다. 완료되었다면 유니티에서 해당 폴더는 제거하고 유니티는 종료합니다. 이제 이 압축 파일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각 버전별로 얼리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축 파일들이 있습니다. 설치된 해당 버전의 압축 파일을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5.4 버전이기 때문에 해당 버전을 풀어주겠습니다. 완료되었다면 폴더 이름을 수정하면 되는데 버전 부분은 제거하고 얼리얼 2 유니티 이 이름만 남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해당 폴더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얼리얼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 먼저 해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줍니다. 2022 버전이면 좋습니다. 실행되었다면 상단 메뉴에서 도구,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유니티를 처음 설치하실 때 이 부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얼리얼도 동일하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부분에 체크합니다. 아래 조금 내려보면 C++를 사용한 게임 개발에 체크합니다. 이 두 개를 체크해서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설치를 완료하였다면 이제 얼리얼을 실행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인데 왼쪽 목록에 게임을 선택하고 기본이라고 적힌 부분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디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블루프린트로 아마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C++로 변경합니다. 다음 아래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프로젝트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행 시 다음과 같은 오류 화면이 나오게 된다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설치된 얼리얼 프로젝트는 해당 폴더로 이동하여 제거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여 아까 설치했던 도구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오류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해당 버전이 다르니 어떠한 버전을 사용해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5.4 버전은 14.38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란에 14.38을 작성합니다. 이 버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류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 버전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검색된 해당 버전 중 어떤 것인지 모르니 모두 체크해서 설치하시면 편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앞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생성하여 실행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는 유니티에서 프로젝트 폴더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얼리얼이 실행되는 것까지 완료되었으니 다시 종료합니다. 아까 유니티 에셋에서 압축 해제했던 파일이 있는 폴더를 미리 열어줍니다. 그리고 얼리얼에서 설치된 해당 프로젝트의 폴더를 열어줍니다. 얼리얼 프로젝트에서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 폴더의 이름을 플러그인즈라고 변경합니다. 대소문자 주의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셋에 있던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플러그인 폴더에 추가합니다. 그럼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옮기셔야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다시 앞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첫 화면이 나오게 되면 왼쪽 상단에 Earlier to Unity라는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에셋을 옮겨주면 됩니다. 이제 Earlier 에셋을 설치해야 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로 이동해 보면 탭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버튼이 안 보이신다면 에픽 게임즈나 홈페이지에서 에셋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탭 창의 오른쪽에 내 자산으로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유하고 있는 에셋들의 목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원하는 에셋을 선택합니다. 설명 아래로 이동해 보면 호환성이라고 나오는데 에셋을 사용할 수 있는 얼리얼 버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을 잘 확인하시고 호환 가능한 에셋인지 구별하시면 됩니다. 호환되는 에셋이라면 프로젝트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되고 컨텐츠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면 에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레벨즈라고 있는데 이건 유니티의 씬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해당 에셋의 데모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데모 장면에 모든 에셋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씬을 통째로 옮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통째로 옮겨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Earlier to Unity 메뉴를 선택합니다. 목록 중 Export to Unity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설정한 대로 유니티로 변경해 줍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는 현재 자신의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쉐이더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쉐이더를 선택하게 되면 유니티의 기본 쉐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커스텀을 선택하게 된다면 얼리얼에서 적용되는 쉐이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보여드리기 위해 커스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타겟 투 월드 로케이션은 얼리얼 좌표에서 유니티로 변경하는 것인데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후 확인해 보시고 위치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 부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퀄리티 익스포트는 나무나 잎사귀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아웃풋 디렉토리는 어느 경로의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C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설정하는데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위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니어나이트 옵션은 메시 설정인데 기본적으로 얼리얼에 판매되는 메시들은 트라이앵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일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코스는 이 부분을 줄여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었으니 이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내보내기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얼리얼을 종료하면 됩니다. 해당 폴더를 보게 되면 이렇게 3개의 폴더가 생성되며 이 중 에셋 폴더에 있는 것을 유니티로 옮겨주면 됩니다. 유니티를 실행해서 에셋을 등록할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하였다면 이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프리펩 폴더에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씬에 배치해 보면 그대로 옮겨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모 씬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얼리얼에서 보던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제거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FX 부분도 같이 잘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머티리얼에 사용하고 있는 쉐이더가 유니티에서 사용되는 기본 쉐이더가 아닙니다. 아까 내보내기 설정에서 커스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용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라면 쉐이더 설정에서 커스텀이 아닌 스탠다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Export for Earlier to Unity 202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쉽게 많은 자산을 유니티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매년 얼리얼 버전에 맞게 에셋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때마다 해당 버전이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버전으로도 향후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